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4선언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체류비용 2억 8천만 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우리가 지불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히든쿠브라가 악성코드를 이용해 각국의 은행 현금 입출금기에서 현금을 빼갔다고 밝히며 사이버 공격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섰습니다. 야당은 위장 전입 등을 놓고 집중공세를 펼쳐 대정부 질문이 제2의 청문회로 이어졌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태풍 폭레이가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해안은 최대 5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북상에 일부 지역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선동여 야구대표팀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 청탁이나 불법이 없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선수 선발하는데 절대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사흘 앞두고 워싱턴포스트에 강경화 외교장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무기 신고 요구를 좀 늦추면 어떻겠냐고 새로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고 실질적인 핵 폐기 논의는 좀 미루자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미국이 만약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북한 핵폐기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융통성 있는 북한 비핵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북핵 검증은 물론 신고 절차도 건너뛰고 북한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바꾸자는 뜻입니다. 검증 없이 영변 핵시설 폐기부터 하면 오히려 핵 개발의 기록과 증거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신고와 검증인데 이걸 뒤로 미루면 그간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강 장관은 한미 양국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 북한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강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안영령입니다. 이걸 보면 북한 핵폐기를 위한 미북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른바 상응 조치를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인 듯합니다. 강경화 장관의 앞선 발언도 바로 이런 맥락인데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시간에 쫓겨 쓰러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재 역시 아직은 풀어줄 때가 아니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둘러싸고 담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고서정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시간표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인 2021년 초까지로 비핵화 시안을 이야기한 건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폼페이오 장관은 또 7일 방북이 2차 미북 회담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m optimistic that we'll come away from that with better understandings, deeper progress, and a plan forward, not only for the summit between the two leaders.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북 제재가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근본 요인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진전을 바라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알아서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14 남북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우리 대표단 160명이 평양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환영공연과 만찬이 있었고 내일은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방문 그리고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청을 한쪽이 비용을 부담해온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방북 비용 전액을 우리가 내기로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민간 방북단 대표단이 평양 대극장에 들어서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우리 민족끼리 어가는 정근 고름가더군요. 한반도기가 내걸린 대극장에 민간 방북단을 맞이하는 환영 공연이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건물 로비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민간 방북단은 과학기술 전당을 둘러보며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을 극찬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주 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남북은 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2주 만에 평양에 다시 왔습니다. 뭐 이제 평양이 완전히 하나의 이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북측에서 여러분들이 편의를 최대한 잘 보장해 주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약 2억 8천만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은 방북 마지막 날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유로화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초청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 만큼 초청자 부담의 원칙을 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남북 공동행사인 만큼 우리 측 인원의 실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11개 나라 금융기관에서 11조 원을 빼내가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히든 코브라라는 이름의 북한 해킹 조직이 전 세계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경보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난 2016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현금 인출기에서 이미 수천만 달러를 빼내간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특정 명령을 입력하자 멀리 떨어져 있던 자동 현금 입출금기 ATM 화면에서 당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폐가 쏟아집니다. We have a winner. 패스트 캐시라고도 불리는 수법으로 은행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자동으로 현금을 빼가는 겁니다. 공격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직원 PC가 걸린다든지 은행 내부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 하나가 감염이 되면 그걸 타고 들어가서 미국 국토안보부 등은 북한 조직 히든 코브라가 이런 방식의 해킹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2016년 후반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 은행을 노렸는데 수천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른 북한 해킹 조직 APT-38도 전 세계 11개국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약 11억 달러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탑5에 들어가려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스라엘과 북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이미 북한은 지난해 한국에서 ATM기 63대의 악성코드를 심어 23만여 건의 금융정보를 빼돌린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유원회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 이틀 만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했습니다. 장관의 자질을 거듭 문제 삼는 야당과 정책 질의를 하라는 여당의 공방이 오갔는데 급기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유원회 공방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유은혜 사회부 정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피하다, 창피해.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의 위장 전입과 정치자금 허위 보고 등 청문회 때 문제 삼았던 의혹들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유 장관 인사청문회 2라운드처럼 흘러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항의에 나섭니다. 카운터 파트너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왜 대정부 질의를 방해하냐 말이야, 이걸. 급기야 몸싸움까지 합니다. 자,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유 장관도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반박했지만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는 강한 어조로 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들의 장관. 고용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말을 끊을 기회를 엿보지만 고시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회계직이나 결국 포기하는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 직을 어떻게 잘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갑니다. 예.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고함과 맞고함. 질문도 허락받고자 질문하여. 대정부 질문 내내 여야 간 고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두 번의 포옹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국회에 첫 출석한 유 장관과 민주당 인재근 의원과의 포옹. 질타를 쏟아내고 단상을 내려오는 한국당 의원과 그를 격려하는 동료 의원의 포옹. 그런데 여야 의원들끼리 포옹하는 장면은 언제쯤 보여주실 건가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정부의 가짜뉴스 단속 방침을 둘러싸고도 오늘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가짜뉴스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보수 진영을 겨냥한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진 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단속에 맞춰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짜정보에 기반해서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그런 일부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의 유튜브 정치 시사 채널 구독자 수는 102만 명으로 1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표현의 자유를 놓고 기존 여야 입장이 바뀐 모양새입니다. 앞서 한국당도 가짜뉴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에 맞서 형법 개정안을 내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민간인 신분의 방송 작가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천만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자문료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규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총리가 연설문을 외부인에게 맡긴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보도에 김미선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말씀을 좀 엉뚱한 얘기해서
시작할까 합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송 작가에게 작성을 맡겼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기념사입니다. 심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방송 작가에게 연설문 작성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서 980만 원이 지급된 내역을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총리실에 연설문 작성 인력이 있는데 세금을 낭비했고 민간인 신분인 만큼 국가 기밀 누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은 민간인보다도 공적 조직이 우선해서 쓰여야 되고요. 단 이론을 쓰더라도 그 법적 근거 그리고 그 투명성이 정확하게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규정에 따라 자문을 맡긴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통 메시지국 직원 2명이 사임해 일손이 필요했지만 정규직 정원이 나지 않아 정식 고용을 못한 거라고 했습니다. 연설문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2명뿐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한 분을 우리 식구처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작가가 참여한 원고는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3개 기관 임원 3명 가운데 1명은 이른바 친문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9개 문화예술기관에선 절반이 문재인 대선 캠프 이념적 코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뜻하는 캠코더 인사였습니다. 정운섭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3개 기관에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된 임원은 모두 249명. 그중 이른바 캠코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이나 코드 인사, 민주당 출신 인사는 모두 76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신임 임원 9명 중 7명을 캠코더 인사로 뽑았고 7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6명을 캠코더 인사로 채운 곳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만 따져보면 신임 임원 2명 중 1명이 캠코더 출신이었습니다. 산하기관 33곳 중 캠코더 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인사를 통하여 문화예술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인 김재동 씨 등이 소속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이고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지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 5월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개봉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전 정권의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엄격하게 처벌하면 현 정권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적폐청산의 명분이 바로 선다. 문체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형급 태풍인 콩라이가 내일 제주를 주말에는 부산과 남해안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 시각 제주 서귀포항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자, 이상배 기자, 현재 태풍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네. 굵은 빗줄기가 계속 쏟아지던 제주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잠잠했던 바람이 서서히 강력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선박들은 서로 결박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시속 24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를 감안한다면 태풍은 토요일 제주와 남해안을 지나 부산 근처를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서귀포에는 6일 오전 8시쯤 30km 지점, 부산에는 오후 4시쯤 20km 지점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태풍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 부산 등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비를 많이 뿌린다는데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네. 태풍 콩레이는 950헥토파스칼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지난 8월 한반도를 덮친 태풍 솔릭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인데요. 하지만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일부터 7일까지 제주에만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남해와 동해안에도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태풍의 영향권에 들 남해안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어선들도 미리 육상으로 옮겼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첫날. 근로자와 중장비가 백사장 시설물을 철거합니다. 태풍 때문에 야외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를 따라 철거를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날씨 때문에... 상인들은 태풍이 야속합니다. 피해 나는 사람이 원래 없잖아요. 그 영화제 하는 분들에도 5만원 좀 되는데 그분이 철거하고 그러면 올 리가 없잖아요.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맥주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여기 오시는 계획을 하신 분들한테 너무 안타깝게 되었고요. 남해군은 제 뒤로 보이는 바다에서 맥주축제와 함께 개최하려던 전국 요트 대회도 취소했습니다. 제주 음식 박람회와 부산 기장 한우축제, 대구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은 개막을 미뤘습니다. 10월달은 잘 안 올라오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10월달로 10월달에 폭이 올라오는 관계로 처음으로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 해안도로는 태풍을 피해 끌어올린 어선 70척이 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이 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파도, 바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태풍이 지나는 남해안 자치단체들은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개천절인 어제 서울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식용유를 인덕션에 올려놓고는 외출을 하는 바람에 불이 난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불길을 잡기 힘들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김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빌라 1층 창문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매캐한 연기는 건물을 뒤덮습니다. 2층 주민들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창밖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사다리를 타고 한 명 한 명 끌어내립니다. 맨발로 구조된 여성은 다리가 풀려 결국 주저앉고 맙니다. 개천절 오후 주민 24명의 대피 소동을 빚은 빌라 화재. 원인은 과열된 식용유였습니다. 가정집 주방 인덕션에 올려놓은 튀김기름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1층 집 주민은 잠시 외출 중이었다고 소방당국에 진술했습니다. 안에 기름 같은 거, 튀긴 거를 올려놨는데 그리고 편의점을 나갔다 왔대요. 그걸 사러. 지난 4월엔 수원의 한 백화점 식당에서 식용유 화재가 나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기름 화재는 물을 뿌리면 폭발할 수 있고 끓는 점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K급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일반 가정은 물론이고 음식점에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K급 소화기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소방당국은 식용유 등을 이용할 때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한국전력의 전현직 간부들이 뇌물을 받다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공사업체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뒷돈을 받았습니다. 아예 대놓고 아파트 살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2년 전 조성공사를 마쳤습니다. 제 발밑에는 고압전선이 묻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배전공사를 한 곳인데 당시 2차 하청업체가 불법으로 시공했습니다. 한전의 현장 책임자였던 57살 김모 팀장은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면서 51살 강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 팀장은 아파트를 사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먼저 돈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구입 자금이 필요하니까 1억 원을 달라. 지난 2014년에 들어선 서울 우면동 택지지구입니다.
택지 조성 공사를 맡았던 한전 소속 57살 최모 팀장은 하청업체의 설계 변경을 도와주고 2,2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산업단지와 택지지구 28곳에서 전현직 한전 간부 12명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기설비업체 대표 강 씨의 뇌물 장부를 입수하면서 뒷거래가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구속기소된 3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8분 추가 조사 중인 분은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가 필요한 인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전은 뇌물이 오간 공사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강의 보 가운데 처음으로 입포보가 개방됐습니다. 정부가 4대 강보 16개 중에 10개를 열었는데 입포보를 포함해 3개를 더 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웅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수문이 개방된 한강 상류의 여주 입포보. 물 밖으로 올라온 수문에서 하얀 물거품을 쏟아냅니다. 취수 제한 수위인 26.4m가 될 때까지 시간당 2-3cm씩 느린 속도로 물을 방류합니다. 한강보가 수문을 개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는 생태 변화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 한강 입포보를 포함해 지금까지 13개를 열었습니다. 보의 개방 폭이나 개방 그 기간 등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환경부는 이번 추가 개방을 통해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는 올 연말까지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는 내년까지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농사를 망칠까 속이 타들어갑니다. 날이 추워지면 수막재배식 비닐하우스에 24시간 물을 흘려야 보온이 되는데 보의 물이 줄면 지하수도 줄어 호박이 얼어 죽게 됩니다. 영하 뭐 4도 5도 막 떨어져 그때 다 얼어버려. 11월 초에 얼어. 그러니까 10월 말서부터는 틀어야 돼. 속도전 양상의 보 개방. 부작용 노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웅입니다. 20년간 이어져온 강릉 주문진의 오징어 축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징어 축제에 오징어가 없어서입니다.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또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축제장이 썰렁합니다. 산 오징어를 직접 썰어서 파는 메뉴도 오징어를 직접 볼 수 있는 부스도 올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징어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오징어는 많지 않고 오징어 축제라기보다 뭔가 허전하고 좀 조금 실망했어요.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도 방어와 광어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줄더니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중국어선이 북한 동해안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과도 어획을 하다 보면 우리 수역으로 내려오는 오징어의 개체수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은 평년보다 3배나 올랐습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산 오징어 가격은 두 마리에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최 측은 축제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축제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감소한다면 수산물로 대체를 할 예정이고 오징어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제로 이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관광객 50만 명이 찾았던 주문진 오징어 축제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TV조선 이소문입니다.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은행나무는 볼 땐 참 예쁜데 또 한편으로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지만 지자체도 이 은행을 수거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퀴에 묻을까 유모차를 요리조리 고개 운전하고 물컹한 감촉을 느낀 시민은 깜짝 놀라 신발 밑창을 확인합니다. 가을의 불청객 은행 지뢰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이제 코를 죄송해요. 코를 막고 와야지. 너무 독하니까. 그죠? 예, 너무 독해요. 어느 정도로 독해야지.
상인들도 골칩니다. 손님들 발에 묻어오는 악취는 문을 닫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들은 은행나무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터는 것도 일이지만 떨어진 열매를 주워 모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수거한 은행 열매 양만 20kg 포대로 35자루입니다. 서울 시내 은행나무는 약 11만 그루, 가로수 3개 가운데 하나 꼴입니다. 그러니 털어도 털어도 역부족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한 5시까지는 하니까 일주일에 수백 그루씩은 땁니다. 엄청 바빠요.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 그루당 100만 원가량 들어 예산 감당이 안 됩니다. 털고 죽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모두가 가을 한때 은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K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결국 기업 일자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덕담인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3개월 만에 SK 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을 찾았습니다. 축구장 8개 크기의 이 공장에선 올 연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가 생산됩니다. 2020년까지 2,100명의 직원 창출도 전망됩니다. 총 21만 8천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0조 9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서울대 분석도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기술과 지식 인프라를 공유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절벽 상황에서도 일자리 질이 좋아지고 있지만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초 민간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런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도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당시에도 기업 투자를 이야기했지만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니 공공 영역에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 외부위원으로 영입된 전원책 변호사가 정당 내 계파 정치를 우상 숭배 정치라고 비판하며 자유한국당 내에 계파 정치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정 없는 정치인은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최소한 한국당 안에서 친박, 비박, 친홍, 친김 등 보스가 주도하는 계파 정치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파 중심으로 모이고 결국은 보수 중심으로 모이고 옛날에 YS나 DJ나 그분들이 진명을 하면 마당 쓸던 마당 쓸도 국힘이 되더라. 인적 쇄신의 원칙으로는 국가 어젠다에 대한 이해와 도덕성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질로 신념, 열정, 지식을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실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보수 괴멸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 혹은 전체 과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 책임의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 보수를 지금 괴멸 직전으로 몰아넣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전당대회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자 국민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지역위원장 물갈이가 바른미래당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직 강화 특위위원은 자신을 포함해 남성 둘, 여성 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당내 인사들은 논의와 의결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기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청산의 책임을 맡은 전원책 변호사가 보수 대통합 카드를 꺼내들면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통합 전당대회 한다는 건 사실상 합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 일단 두 당이 합당하려면요. 이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통합 전대를 하려는 힘이 안 하려는 힘보다 더 커야겠죠. 예. 한국당으로서는 2020년 총선에서 여당과 1대1 구도가 만들어져야지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통합전대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다당제를 간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나 생각을 합니다.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 변호사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 손학규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정치에 100%는 없다고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만 이 유승민 안철수 두 전 공동대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요. 이 합당의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움직이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다만 바른미래당 출신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 모든 인사들이 참여하는 보수 대통합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면서 이 본인도 밀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뭐 각자가 취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예. 당장은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한 것 같은데 그럼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바른미래당도 이제 총선을 겨냥해서는 양당이 합쳐지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겠죠. 다만 당내 호남계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에 따라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는 이 선거에서 승리인데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간판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합당하더라도 30석의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찬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이 한국당이 정치인에게 중요한 부분인 명분을 이 바른미래당에게 얼마나 줄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렇겠죠. 이 바른정당 창당 당시 탈당의 이유이자 이 한국당의 문제로 지목됐던 이 사람과 계파의 문제 그리고 보수의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논쟁을 이 한국당이 얼만큼 깔끔하게 정리하느냐가 숙제입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예. 지켜보죠.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강진과 쓰나미 피해 현장에서 실종됐던 우리 교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1,42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이재민도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한 주민들이 마구잡이 약탈에 나서자 군 당국이 발포 명령까지 내리는 등 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덮친 인도네시아 팔루. 상점 앞엔 물건을 먼저 가져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다른 상점에선 군인들이 약탈하던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So I'm trying to get stuff from my house, so I need to get the kids out of here. People are stealing things. They're trying to rob us.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치안 강화에 나선 상황. 인도네시아 당국은 군인들이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쏠 수도 있다며 발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Itu juga pengawalan sampai maju. Saya yakinkan setiap kendaraan ada satu anggota TNI dan satu anggota Polri. 설상가상으로 지진이 난 술라웨시 섬에선 화상까지 분화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Tidak ada korban jiwa. Daerah berbahaya hanya 4km dari puncak. 구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오늘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424명, 이재민은 7만 명입니다. 실종됐던 우리 교민 한 명은 오늘 오후 숙소였던 호텔 잔해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숨진 교민을 팔루시내 경찰병원에 안치할 예정이며 장례 절차 등은 현지에 있는 유가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금 중국은 일주일간 이어지는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중국의 유명 관광지는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뤄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구경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거대한 고속도로. 20차선이 넘는 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화장실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으며 정체에 지친 여행자들은
연신 한숨만 내쉽니다. 베이징 만리장성은 인파에 갇혀 만리장성에서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였고, 한국인이 많이 찾는 중국 안후이성의 황산, 후난성 장자제도 인파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행 대신에 사람들 머리만 보고 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상하이에선 도심 교통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군인 수백 명이 인간 차벽을 만들어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일주일간 이어지는 중국 최장의 국경절 연휴. 중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8억 명이 이동하고 소비하는 금액은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스마트폰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꼽으라면 아마 전화, 문자, 그리고 사진 찍기일 겁니다. 업체들도 이를 착안해 카메라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카메라가 5개까지 달린 스마트폰도 나왔습니다. 정준용 기자입니다. 더 넓게 담아내고 더 선명하게 잡아줍니다. 두 팔을 흔드는 사진, 여러 장을 합성해 오른팔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 모드 외에도 화면 각도가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 모두 3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다양하게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LG의 프리미엄 폰 V40 싱큐는 앞면에도 2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카메라를 차별화했다라기보다는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모든 걸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앞서 애플이 아이폰에 2개의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격전을 예고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 전쟁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음 주에 뒷면에 3개를 탑재한 갤럭시 A7을 선보입니다. 화웨이도 연말쯤 내놓을 신제품에 3개의 카메라를 장착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셀카 시대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만든 어떤 사진 찍기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생긴 거죠.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카메라 이외에는 혁신할 다른 부품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23번째로 개막했습니다. 영화업계 보이콧 사태로 위기를 맞은 뒤 올해는 재도약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박소영 기자가 눈여겨볼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아시아 최대 영화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2014년 다이빙배 상영 논란으로 촉발된 보이콧 사태 봉합 이후 처음 치르는 영화제로 열흘간 총 79개국 323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은 이나영 주연의 뷰티풀 데이즈. 아들을 버리고 탈북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최선의 방식으로 담담하게 삶을 살아가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개막식 진행자 김남길, 한지민을 비롯해 장동건, 현빈 등 스타들이 등장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개막식 연주를 일본의 영화음악거장 사카모토 류이치가 맡은 것도 화제였습니다. 영화팬의 기대작도 대거 상영됩니다. 데이미언 셔젤의 신작 퍼스트맨은 예매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 라스폰트리에의 살인마 재계집, 중국 거장 지하장커의 애쉬 감독판도 화제작으로 꼽힙니다. 영화제는 장진과 양자경 주연의 무협 액션 영화 연문회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바르샤바의 폐허에 숨어 살던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추위에 굽은 손가락으로 쇼팽을 연주합니다. 어두운 방을 서광처럼 비추는 피아노 선율에 독일군 장교도 잠시 전쟁을 잇습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배경은 나치가 바르샤바 시내 담장을 둘러쳐서 유대인 40만 명을 가뒀던 게토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장 봉기로 대항했다가 1만 3천 명이
사살되고 6만 명이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1970년 브란트 서독 총리가 겨울비를 맞으며 바르샤바 게토 봉기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끝없는 전쟁 범죄 사과의 시작이었습니다. 1994년엔 헤어초크 대통령이 다시 게토 위령탑을 찾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도 거듭 천명합니다. 독일인은 나치의 범죄에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어제 합천에 사는 원폭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민 통치와 원폭의 이중 피해자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일일이 손을 잡아 위로했습니다. 그는 3년 전에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순국선열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던 바 있습니다. 땡볕에 검정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신발까지 벗고 꿇어앉은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은 한국민이 이제 그만 뵀다고 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의 영원한 책임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일본 내에서 쏟아질 비난을 염두에 뒀다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48년 전 브란트 총리가 게토 위령탑에 참배하자 세계는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사죄는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베 정권과 극단 세력이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10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무릎 꿇은 일본의 양심이었습니다. 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태풍 영향권입니다. 내일 밤사이 제주도를 지나 모레 오후에는 부산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 독도 쪽으로 이동해 일본 삿포로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말에 제주나 부산 쪽으로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일정을 살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는 최고 500, 남부와 영동은 300, 중부지방에는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이 예상 진로가 제주, 남해안, 부산 부근인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각별히 강풍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일요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예상에는 최고 10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태풍특보는 내일 오전 제주 먼바다부터 시작해 차차 제주, 남해, 동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 기온 큰 폭으로 내려가니까요. 옷차림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는 없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